보자. 우리 어허. 자, 김정원님 길드 공성전 재밌겠다. 던파 초반 진입장이 심하다. 의무적으로 한 느낌이다. 던파는 초반 진입장이 난 던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던파는 고인물만 모여있다. 자, 제가 의견을 지금 다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던파는 해놓은 개수 그만두지 못한다. 메이플도 과거에 마비노이처럼 재밌었다. 가끔 유머 사이트 보면요, 좀 재밌는 짤이 올라와. 마비노기 짤이 재밌는 게 올라와. 방금 전에 말했던 마그 뗏목짤, 뗏목짤이라든가, 아니 또 뭐가 있지? 또 되게 재밌는 짤들이 몇개 있었는데, 웃긴 짤들. 그런 게 이제 그런 뭐랄까, 그뭐 웃긴 사이트에서 이렇게 재밌을만한 그런 짤들 영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사람은 되게 좀막 되게 호기심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미로스님은 세계관 확장을 해야 한다. 세계관 확장. 그럼 물론 지금도 아직 저거 아직 그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적이 있죠, 확실히. 잠깐만요. 자, 우리 눈몽님 방패 스킬의 부재, 그리고 냄비의 최대됨이 뜨는데. 죄송해요. 냄비의 최대됨이 뜨는 세공이 너무 어이가 없으므로 방패에 대한 확고한 입지를 취해줘야 한다. 방패? 방패? 방패는 드는 것만으로도 그 보호가 한10%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볼때 마비노 유저들은 보호보다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서, 확실한 탱커의 느낌을 주려면 그좀 방패 상향하는가 아니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센 곳에서 이렇게 좀 몸빵 해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와우에서도 공격대에서도 탱커가 앞에가 아주 막 이렇게 도발하고 혼자 다 데미지 말아주면서 뒤에서 힐링하고. 나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자이언트 윈드브레이커 있잖아요. 앞에서 방패 들고 막 도발해서 맞는 거야. 그럼 뒤에서 막 힐링 막 해주고. 그런 레이드 시스템이 나오는 거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레이드 시스템. 자, 선사님, 메이플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이유가 파티캐스트인데 직업별로 역할이 절실할 때가 있다. 마비노기는, 자, 린표님, 마비노기는 오더게임 인식이 너무 강해서 유입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오더게임이라. 뭐, 근데 우리가 오더게임? 객관적으로 보자. 객관적으로 오더게임의 인식이 있을 수 있지. 그럼.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는데. 왜냐면 솔직히 PC방에서 하길 거라는 거지. 본인들 집에서 게임할 때는 어떤 게임이든지 하고 싶어 하거든. 그렇게 따지면 테라는 뭐야? 테라는 씨. 테라 그저 뭐야? 걔 엘린. 엘린? 그래. 말다 있다 이 정도면. 자. 자, 마비노기 단점이 여러 명이 하치하다가 한두 명씩 빠지게 되면 같이 하던 재미가 그리워져서 혼자 못하게 된다. 자, 의견 내실 때는 한 번에 한두 줄로 이렇게 써주세요. 계속 끊어서 엔터 누르는 것보다는 한 번에 써주시는 게 저도 읽기에 편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좀더 전달하기 편합니다. 아셨죠? 잠깐만요. 자, 우리 인표님, 제가 여기 밑에 써놨죠? 욕금지, 비속어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뭐 조진다 이런 것도 물론 좀 그렇지만 좀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엔진을 고치려면은, 에이, 엔진은 못 고치지 지금. 이거 이미 있는 걸로 해야 돼. 솔직히 내가 엄청 마비노기 흥해지는 거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게임이 옛날 게임이니까. 근데 다만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걸 그냥 목표로 하자는 거지. 그냥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거. 어쩔 수 없지. 자, 딜, 탱, 힐세 가지가 있는데 마비는 그냥 딜로 다 녹여서 레이드도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다른 게임은 에너지가 엄청 많은 레이드를 해야 하나 아무래도? 에너지가 엄청 많은 레이드? 자, 최정우님, 신규주는 어느 정도 레벨 선에서 직업군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주고
스킬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뀌었죠. 레벨 누적 레벨 1000 이하는 직업도 마음대로 바꾸고 환생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마영전보다 더 오덕게임이라 놀리면 마비노기.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역시 우리 의견. 나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마비노기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물론 건의사항으로 듣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진짜 있잖아. 건의사항으로 들으면은 우리가 저분들이 솔직히 우리 건의사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매크로 답변 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마비노기에서 간혹 종종 이제 유저들 모아놓는 그런 간담회? 그런 거 하긴 하는데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그걸 하면 좀 싫은 게 뭐냐면은 가끔 보면요 자기 얘기만 하시는 유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 개발자분들이 오셨으면 개발자분들의 의견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 아우 개발자님 난 엘프인데 엘프가 너무 허접해요. 엘프 좀 버프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꼴랑해. 그냥 나는 자이언트주인데 자이언트 너무 허접한 것 같아요. 자이언트 좀 제발 상승 좀 시켜주세요. 제발. 인간도 상승시켜. 다들 자기 얘기만 해. 그렇게 개발자분들이랑 대화하시는 분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현 오프라인 행사장 가가지고 의견 얘기하는 건 좋은데 좀 개발자분들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만났으면은 또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얘기하면서 그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난 그게 가끔 답답해. 좀 보면 항상 막 너무 자기 얘기만 하시는 유저분들이 너무 많아. 깔 건 까야 돼. 안 좋아 그거. 차라리 그럴 거면 건의사항으로 하면 좋은데. 하여튼간 나는 제 의견 그래서 이렇게 유저들끼리 간담회. 그래 우리 눈몽님처럼 제가 지금 봤는데 유저들끼리 간담회 아예 그냥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진짜 그럴까 한번 내가 주도해서 모아볼까. 강남역 카페에서 모아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안 와. 마음이 유지 안 와. 많이 소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좀 소심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마비 유저분들 소심한 친구들 많습니다. 마비에선 떳떳하지만 나오시면 소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난 이해합니다. 그렇죠. 자 선삼님 보스도 보스 에너지 따른 시계엔 비리에요. 보스 레이드 얘기하셨고요. 아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간혹 저도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유튜브 모임이 있어요. 정말 유튜버들 모임이 있는데 난 갔단 말이야. 가봤단 말이야. 되게 좋았어. 정말 나 같은 게임 유튜버도 있고 뭐 뷰티 유튜버도 있고 되게 다양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좋았어요. 되게 재밌고 좋아서 막 좋은 의견도 나오고 알고 되게 좋은 것도 알게 되는데 마비노게임 그게 좀 없어가지고 진짜 좀 뭐랄까 진짜 제대로 진하게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간담회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근데 그것도 또 선별하기가 좀 어렵죠. 마비노게임은 너무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정말 게임 오래 했지만 정말 개성이 강하고 정말 이 게임 특징이 뭐냐면은 좀 대화를 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가끔 자기 말만 하시는 유저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건 좀 그래. 좀 선별하기 그렇죠. 제가 마비노기 개발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저 간담회라는데 한 10명 정도 뽑을게요. 10명 기준으로 뭘로 뽑아? 추첨으로 뽑아? 추첨 뽑아다 쳐. 그 중에서 정말 이야기를 좀 진중하게 서로 대화해서 하실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고를지 그게 또 모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 고수 게이머들한테 프로게이머들한테 의견 받아가지고 밸런스 패치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저 마비뉴 같은 게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 이승환님, 탱커의 개념을 살리거나 생겼으면 좋겠다. 탱커가 따로 없죠. 그냥 왜냐면 너무 혼자 다 해먹으니까. 밀레시안 짱짱 맨데스네. 혼자 다 해먹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혼자 밀레시안 너무 세가지고. 자, 울프 서브 뉴트 통합해야 한다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울프 서버 사람이 제일 없긴 하지만 눈물 난다. 하여튼간 좀 나는 저 개발진 분들이 건의사항으로만 이렇게 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건의사항 말고도 실제로 대면에서 얘기하는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정말 대면에서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의견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단 말이지. 자, 자 우리 이인표님 경매장 때문에 하우징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하우징을 낭만 농장처럼 유적 꾸미기. 난 저거 되게 좋은 의견 같아. 이인표님 거 되게 좋은 의견 같아. 차라리 하우징이 집이니까. 유저 버프랑 꾸미기 마이홈. 차라리 그짝 해리포터처럼 말이야. 안에 밖에선 조그마한 아담한 집이지만 들어가면 겁나 넓은 집. 이런 거막 솔직히 이 정도는 괜찮. 이 정도 할수 있지 않아요? 마비노기에서? 게임이니까. 커다란 말집 같은 거 말이야. 되게 좋은데. 자, 황실장 때처럼 마비노기 SNS 부활. 네, 일단 황실장님은 정말 고생하셨는데 SNS 그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진짜 이제 말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많은 하는 유저들이 많다고요 그때. 아니 근데 나 같아도 의견을 그렇게 하겠다는데. 나 같아도 의견을 그렇게 하겠어. 별로 뭐랄까. 아이고 제가 이게 잘못 올렸네. 수정 삭제. 이거 삭제 못하나? 에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 삭제해야지. 자, 네. 자, 우리 선삼님 마비에 대해 앞으로 창작하라 해라면서 창작해봐라라는 참 행복하다. 11 채널에 레이드 몸이 나온다고요? 진짜? 에? 하우징 채널에 레이드 몸이 나와요? 하우징 채널에? 하우징 채널에 레이드 몹이 나와요? 그게 돼? 아 그게 돼요 여러분? 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여태까지. 그건 그럼 근데 솔직히 하우징 채널에 뭐 레이드 나와봤자 렉 별로 안 걸리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뭐 거기 맵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보자. 네, 11 채널에 있으면은 뭐 생기나요? 블랙 드래곤이 등장했습니다라고 글이 뜬다. 아, 거기도 떠? 난 진짜 몰랐어. 난 정말 처음 몰랐어. 그럼 11 채널은 그냥 버린 채널이네. 아,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의견도 좋지만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의견 내보자면은 좀 어떻게 하면 흥황이 할까 얘기를 해보면 나는 좀 마비노기가 저는 좀 마비노기가 좀 감성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크로 형 절대 불가능한 것을 토론하고 형 모른다. 형 앞니를 모른다 형 진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앞니를 몰라. 이게 또 히오스 유저들처럼 갓게임이 될수 있어. 앞니는 몰라. 두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마비노기가 좀 흥하려면 좀 감성적으로 좀 약간 좀그좀 파악을 해야 할것 같아. 마비노기 유저들은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서로 노는 거 좋아하고 전투보단 서로 노는 거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좀 어떻게 살리면 좋지 않을까. 좀 채팅을 좀할수 있고 좀난좀 서버 그래.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서버 공통 맵이 그냥 들어가서 얘기만 할수 있는 공통 맵 그냥 서버별로 그냥. 그랬으면 참 재밌지 않을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류크님, 키트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심한 것 같다. 자, 이 의견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키트 쪽 나쁜 얘기는 좀 나중에 고칠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골라보자면은 자, 키트템 하위 호환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일단 키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다시 의견 좀 하겠습니다. 자, 레드 하이 로젠젠 마비노기 예스 디스 이즈 마비노기 더 토론의 영어로 어쨌든 토킹 타임 프리 토킹 타임 how to get the 마비노기 2 스타 게임 famous game how can let it be the 마비노기 famous like this 자, 한글렉스님, 길드성 내기니까 길드 성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어허, 키튼 노답. 그렇죠, 길드전, 우리 인표님 말대로 길드전이 너무 친분과 올드 유저의 강한 마음이 내세워져서 자기들끼리 해먼 게. 저도 길드전은요, 딱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진짜 자기들 가지고 있는 템 싹 다 버리고 상점 템으로만 싸우게 해야 할 것 같아. 진짜. 그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실력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자, 선삼이 감성적인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최정원이 안녕히 가시고요. 좀 커뮤니케이션적인 얘기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적인 거. 좀 잘 하잖아. 마비노기 특유의 그 커뮤니케이션. 다른 게임도 없는 거. 채팅하는 거, 노는 거. 채팅하고 노는 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마비노기 되게 좀 금손들이 많단 말이에요. 금손들이 정말 어느 게임에도 별로 없는 금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왓다심이 많아요. 진짜 많아 마비노기. 근데 옛날에 그 마비노기 연재작가 사건 때문에 그게 한번 뻥 터져가지고 이게 좀 흐지부지 된 거지. 아, 그 마비노기도 진짜 좀 금손들 되게 많으시는데 진짜 영상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주사위 던지기라는 거 어때요? 뭐 어떤 걸요? 주사위 던지기로 승패 정하고 선택한 재능으로 상승하는 거. 그래, 아예 그냥 재능 선택해서 그냥 너희들은 뭘 해도 잘 싸울 자신 있으니까 그냥 저걸 해야 돼. 자, 임표님 이리아 대륙 리뉴얼 좀 했으면 좋겠다. 안쓴 맵이 너무 많아서 대륙이 없다는 서버가 쾌적할 것 같다. 대륙을 좀 간소화 시켜야 되나 그럼 이제? 대륙 간소화? 아크로폴리스가 뭐죠? 너무 모르는 그 아이디어가 많당. 아무튼 정말 좋은 게임이라니까. 진짜 좋은 게임이고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그걸 살리는 방법이 있어야 돼. 지금 나는 좀 그때 그 카페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때 그 마비노기 카페 있죠, 여러분. 그 사당역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항상 아쉬워. 너무 좋은데 거기서 좀 더 거기서 뭔가 좀 약간 대화하는 그때 그 사당역에서 사보텐 그거 마비노기 그 카페 빌려서 하는 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거기 개발진분들이 직접 오셨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솔직히 마비노기 인기 많아. 여러분들 아직 사람 많아요. 우리 항상 보면은 마비노기 뭐 쇼케이스 이런 거 뭐 항상 다 팔리고 막 판타지 파티 하면 뭐 사람이 적은 적이 없고 많아. 다만 다들 부끄러워서 안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그때도 개발진분들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그 서로 했거든요. 막 개발 그 디렉터 누구셨더라? 그때 디렉터 김우진 디렉터님인가? 황선영 실장님인가? 오셔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 들어주시고 막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시고 딱 3분? 그 모래시계? 차라리 그거 좋다. 그래, 차라리 그거 좋다. 그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좋다. 그런 거 난 그때 못했어. 그냥 그때 그거 그 선착순으로 갔다 이게 또 그 저 선착순으로 갔다가 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그때 그 개발진이랑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 좀 아쉽긴 해. 마미네 광고 안에서 광고 좀은 했어요. 그 체인스킬 나왔을 때. 그래서 그거 보고 프리시즌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긴 했어요. 자, 이명민이 판타지 파티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3년째 맞아낸 것 같은데. 판타지 파티는 그때 메르스 때문에 안 됐죠. 메르스 때문에 안 됐고. 해주면 너무 좋죠. 아마 근데 그 개발진 분들 입장에서 판타지 파티가 되게 힘들 거야. 솔직히 그게 뭐 대행사가 있다고 해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GM 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직접 또 관여를 하시겠지. 그림 그리는 걸로 해서 명화 경매 같은 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어, 저번에 그거 좋았잖아. 판타지 파티 때 유저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뭐 물건 팔고 이런 거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거 있으면 좋은데. 아, 네코제도 열린다 하지 않아요? 그럴까? 네코제? 나 그래 마비닉이 올리전도 열린다 들었는데. 저 마비닉 올리전이 열린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 언젠진 모르겠어. 그냥 뭐 저기 어디 뭐냐 저 트위터에서 얘기가 들었다 나왔다는데 옛날에 마비닉 유저들이 올리전 했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마비닉 올리전은 아 2018년 2월 개최 예정이네요. 보니까 트위터에서 누가 아, 마비닉 올리전을 지금 개최하려고 이걸 올렸네요. 팔머니가 열어주신 옛 올리전이라고 해서 2018년 2월 10일날 개최하려고 하네요. 보니까 어... 자 내년 2월이네. 아 재밌겠다. 네 놀러가야죠. 놀러갈 수 있으면은 자 2월에 행사를 개최한대요. 보니까 이제 하면 난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마 판타지 파티가 올해도 안하고 네코제 준비 중이다. 판타지 파티에서 시작해서 네코제가 열린 것 같아. 근데 네코제 자 10주년 판파티 물건들 8시간 되니까 우르르 뛰어가는 건 진짜 무서웠다. 그거 진짜 인기 많았죠 그거. 어 나도 있어 일러스트. 아 내가 10주년만 생각해요 진짜. 어 아니 10주년? 9주년인가 10주년만 생각해. 내가 열받쳐 죽겠네 이거. 아 제가 그때 여러분들 아실 분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저 실장 코스프레 했어요. 실장 코스프레 했는데 내가 3등 됐어. 3등 되면은 패키지 세트를 2개 줘요. 2개. 그럼 일러스트북도 2개란 말이야. 근데 내가 상 그 받는 것 때문에 올라가서 무대로. 근데 어떤 쓰글 놈이 내 거 일러스트북을 하나 가져갔다라고. 그냥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자꾸 나한테 일러스트북 한 개만 달라고 했거든. 자꾸 나한테. 아, 진짜 그냥 어우 나 화나. 어 열받아. 어우 그만 생각하면 도둑놈 자식은. 아, 뭐 됐어. 그렇게 살아라 하지. 어? 자, 자 의견은 한두 줄로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이면 춥다. 뭐라고요? 마비노기를 롤이랑 콜라보해서 우리 캐릭터가 롤의 챔피언이 되는 거다. 어 저런 의견 저런 발상 좋아. 저런 발상 좋단 말이야. 어? 저런 신선한 발상 좋아요. 그래야 이 토론이라는 거는 의견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의견이 좋습니다. 자, 아 이게 또 보자. 그때 주신 거 잘 쓰고 있다고요? 그때 뭐라고요? 임표님 설마 님이 그때 그 이 녀석 저 또 저분 저렇게 쓰시는 거 보소. 네, 하마터 진짜 소가 넘어갈 뻔했다. 나 이제 깜빡 넘어갈 뻔했다 진짜. 나 이제 분통 터졌지만 어쩔 수 없지. 자 일단 흥해진 조건을 좀 얘기해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의견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나도 이거 나 녹화해서 올릴 거야. 지금 뭐 저 그 저 뭐시냐 저 뭐지 방금 그거 저 아 그 거시기 그시기 그 길드 컨텐츠 너무 좋고 어 길드 컨텐츠 너무 좋고 또 길드 컨텐츠 또 딴 거 있었는데 키트템도 얘기 나오긴 했지만 레이드 몬스터 아 레이드 몬스터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아 따 자 스테르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궁은 반신화 궁 쓴다고. 아 마비노기를 제 롤로 가면 궁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럼 아무래도 반신화가 궁 되지 않을까요? 반신화가 파이널리트는 일반 스킬이고 그냥 궁 쓴다. 뚜뚜뚜뚜 아 어떻게 하면 흥해질까. 내가 일단 새로운 유저 유입하는 거는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고 새로운 유저는 여러분 내가 이제 새로운 유저는요 유입을 하게 하는 것보다 난 이렇게 난 저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예 은어를 쓰는 거야. 광고 영상이나 광고할 때 홍보할 때 은어를 쓰는 거야. 은어 마비누기 유저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파불 반지 지염이라든가 풀어 방보 풀어 풀게조 폭스 자연
방보, 프로 풀게이트, 폭스, 자이언트, 포퍼, 스커트 이런 용어들을 남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딱 그 정말 뭐랄까 과거의 그 밀레시안 유저들만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향수를 자극해서 오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쓴다? 그럼 새로운 유저들이 광고 보고 어? 이게 뭐야 이거? 뭔 광고인데 이런 말을 써? 뭐 이런 게임이다 했다고? 막 지들끼리야 유저들이 지들끼리만 알아. 그러면 이게 뭔데? 궁금해 하면서 마비넘기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규정이 나오면 게임이 갓게임이 된대. 개발자를 믹서기로 갈아야 해서 재능을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게 하는 거다. 진짜 만들기 힘들 거야. 내가 또 개발자분들 정말 뭐 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손 이렇게 하는 것도 개발자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노가다가 많아서요. 자, 스타페닉님, 주변 사람들 인식도 문제가 된다. 마비노기 하는 사람은 덕후들이 한다는 고정관념. 정말 그 고정관이 맞나? 근데 아무래도 고정관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혐오하는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그랬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냥 뭐 욕하는 거야. 내 친구들이 야 이 새끼야 너 마비노기 아직도 해? 덕후 새끼 이러면서 그냥 하지. 다른 애들은 그렇게 뭐 모르겠는데 글쎄 내가 아직 나쁜 사람 아니면 속으로는 막 오덕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